식용유. 요리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달걀 프라이부터 샐러드까지 만들어가는 요리를 찾기 힘든 기름. 꽃마주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드시고 계신가요? 기름을 짜는 채소라 해서 이름 붙여진 유채. 꽃과 잎, 줄기까지 먹을 수 있고 그 씨앗에선 기름까지 짜낼 수 있던 유채는 오랜 세월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유채 씨의 에로스상과 같은 성분이 인체에 해롭다고 알려지면서 유채유는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채의 우수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에로스산의 함량을 낮추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유해 성분의 함량을 낮춰 탄생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 캐나다에서 만든 에로스산의 함량을 낮춘 유채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유채 기름의 특성상 발연점이 높아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GMO라는 뜨거운 논란거리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캐놀라유란 캐나다에서 개발한 유채 품종으로 인체에 해로운 에로스산과 글루코시네이트의 함량을 낮춘 유채씨를 말하는데요. 유전자 조작으로 개발된 GMO 품종이라 지금까지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분분합니다. 원료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역시 GMO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식물성 기름으로는 더없이 완벽한 유채유. 매력적이지만 GMO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카놀라유. 좋은 기름에 대한 꽃말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의 수놓인 샛노란 유채. 이곳은 몽골에 위치한 아로스트 초원지대입니다. 어렵게 찾아낸 꽃말 유채의 원료를 직접 보기 위해 멀리 몽골까지 왔는데요. 이 유채는 부단한 노력으로 유전자 조작이 아닌 전통적인 품종 개량을 통해 에로스산의 위험을 없앤 논 GMO 품종입니다. 유전자 조작과 품종 개량,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품질 개량이란 어떠한 형질을 갖고 있는 생물을 서로 계속 교배시켜서 원하는 품종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교배와 동일시되지만 G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교체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량된 품종의 유채가 그것도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원료에 대한 꽃말 고민을 한시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채는 그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는데요. 얼핏 보면 가지 같기도 한 이 부분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몽골에서 수확과 선별 과정을 거친 유채 씨는 한국으로 보내져 착유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후 찾은 한국의 생산 공장. 몽골에서 건너온 유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유채 씨는 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투입되어 냉압작 방식으로 착유되는데요. 투입된 원료의 30%밖에 기름을 얻을 수 없는 방식이지만 노마르산과 벤조피렌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입니다. 로스팅을 하면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름의 산패가 빠르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냉압착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도 같은데요. 용매 추출 방식의 경우 노마렉산이라는 용매질을 사용해 40배나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 또한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물질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압착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양보다 기름의 질을 선택한 꽃말 유채유. 이렇게 짜낸 꽃말 유채유는 언뜻 보기에도 다른 기름들에 비해 색이 더 진한 편인데요. 그 이유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착유 후의 기름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탈산, 탈색, 탈취 등 화학물질의 투입과 열처리 과정이 필요한 화학적 방식 대신 10단계 이상의 촘촘한 마이크로 필터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물리적 정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말 유채에는 유채 고유의 색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꽃말 유채의 첫 생산이 있던 날, 좋은 원료와 제조 공정에 대한 그간의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좋은 기름을 꽃마시면 여러분에게 선보이려 합니다. 꽃마시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기름을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며 발로 뛰었습니다. 원료에서부터 제조 공정까지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마을지기들이 직접 꼼꼼하게 검수한 기름입니다. 정말 좋은 기름을 찾으셨다면 이제 꽃마 유기농 생 유채유로 요리의 질을 높이고 건강까지 챙겨보세요.